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.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제가 올린 매물 그대로 미니쿠퍼 차량 출고를 하는데 진짜 좋은 가격에 또 저는 고객님 보고 깜짝 놀란 게 정말 차량이랑 너무 어울리세요.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차차하시고 이제 차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 신차도 보시고 중고차도 이렇게 여러 군데 보시고 하시다가 오셨거든요. 근데 오셨는데 정말 그냥 딱 한번 물어보시고 바로 오셔서 계약을 바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? 그냥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새차도 많이 봤는데 네네네. 어차피 첫차라서 그냥 중고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. 마음에 들고 또 후기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네네.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골랐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부천 막 네. 말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되게 당당하게 여자분이시잖아요. 되게 야리야리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이런데 진짜 혼자서 이렇게 오셨어요. 그래서 혼자서 마무리까지 다 하셨고 오늘 미니쿠퍼 1,500만원에 출고하는데 이게 또 후방 카메라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동안 계약서 작성하는 동안 달았는데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개 그쵸? 네.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알려줘요. 네, 그래서 더 가까우면 이거 주황 색깔이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깔끔하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딱 완벽하게 달았습니다. 마음에 드세요? 네. 가운데 하는 것보다 가운데 하면 나중에 또 혹시나 고장 나면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매립하는 것도 돈이 더 들고 이 자체에서 우회하는 게 최고 메리트가 있거든요. 이건 그러면 켜지는 건 그냥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? 후진할 때. 후진할 때 켜져요. 후진할 때 네,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. 아, 그래서 예, 그래서 운전하기 편하실 거예요. 지금 첫 차라서 조금 안전하게 가시려고 지금 탁송 기사분을 불렀고요. 그리고 고객님이 진짜 일산에서 한 번에 믿고 오셔서 이렇게 좋은 차 득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시면 차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주시면 네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